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독 평생 12월 생활의 미션은 현관에서 신발은 바로 넣으며 감사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병관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신발을 빨아 넣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위풍당당 화목한 감사일독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히브리서 10장에서 11장 말씀입니다. 10장 산 길 되신 그리스도 11장 믿음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아멘. 자기희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씻음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2월 안성 구절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원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